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청국장을 한번 끓여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물을 올려놨고요. 엄마 다시팩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는 옥상에 다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옥상에 가서 일단 무를 하나 뽑아오겠습니다. 파랑 무랑. 무가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컸는데, 여기서 제일 작은 놈으로 하나 뽑아가서, 청국장을 끓여보겠습니다. 제일 작은 애. 큰 거는 김장해야 되니까, 청국장은 작은 거 하나만 있어도 되거든요. 아이고, 요걸로 하나 뽑겠습니다. 이것도 꽤 크네요. 그리고 파도 한 대국만 뽑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를 대충 까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내고, 아이씨야. 이렇게. 무 하나 뽑아왔고요. 파한 뿌리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국장을 다시팩을 꺼내겠습니다. 막 끓어갖고 막 그냥 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무 뽑아가 좋으니까. 그래서 다시팩을 꺼내놓고 청국장을 한 덩어리 넣겠습니다. 청국장을 넣고 이렇게 뚜껑을 덮어놓고 끓는 동안 청국장을 넣었는데 끓는 동안 무를 먼저 썰어서 넣겠습니다. 무를 썬 무를 집어넣고요. 청국장은 무를 썰어서 넣고 끓이면 정말 맛있어요. 아주. 온연의 청국장 맛을 낸답니다. 신김치를 넣고 끓이면 김치가 청국장 맛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완벽한 청국장 맛은 안 나요. 덮어놓고 썰을 거 먼저 썰겠습니다. 고추, 이것은 조갯살입니다. 조갯살. 청국장에다 조갯살을 넣고 끓이면 정말 맛있어요. 완전히 시원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조갯살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넣고요. 고춧가루 한 스푼. 그리고 소금으로 간을 하겠습니다. 청국장은 소금으로 간을 해야 돼요. 소금을 먹어봐 가면서 입맛에 맞게 네, 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심심해요. 소금을 넣고요. 조금 끓인 다음에 네, 두부 넣고 네, 파, 고추, 마늘 넣겠습니다. 네, 엄청 잘 끓고 있어요. 그래서 네, 두부를 썰어 넣겠습니다. 두부를 이렇게 먹기 좋게 크기로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겠습니다. 그래서 먹기 좋은 크기로 물을 네, 잘 끓고 있습니다. 마늘을 이제 넣겠습니다. 마늘은 맨 마지막에 넣으세요. 한 스푼 넣습니다. 많이 넣으면 맛있어요. 예, 너무 맛있게 잘 끓고 있습니다. 네, 아주 맛있어요. 아우, 진짜 시원하고 맛있네요. 아우, 잘 끓고 있다. 그리고 네, 아, 오늘은 이렇게 청국장을 끓여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채널이 청국장 채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엄마표 재래식 청국장 치시면 아마도 나올 겁니다. 청국장 끓이는 과정부터 밭에서 콩을 심어서 한다는 것을 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